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영상의 사운드, 오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영상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게이 오디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 영상에서 오디오가 이렇게 바뀐다면은 뭔가 되게 저렴한 느낌이 나잖아요. 되게 얄팍하고 사운드가 선명하지도 않고. 하지만 만약에 사운드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굉장히 선명한 음질로 정보 전달을 또렷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써왔던 장비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어떤 장비를 추천하고 또 어떤 장비의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썼던 장비는 바로 이 가장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휴대폰 마이크였어요. 휴대폰 마이크가 상당히 좋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휴대폰으로 녹음을 한 결과물이 생각보다 정말 좋습니다. 이게 휴대폰 자체가 아무래도 이렇게 통화를 하고 이 소리를 받아들이는 기능이 좋아야 하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핸드폰 마이크가 상당히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 휴대폰 마이크를 가장 애용을 했습니다. 휴대폰 마이크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따로 오디오를 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손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휴대폰 마이크에다가 뭐핀 마이크를 연결해서 쓸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할수 있지만, 사실 저도 옛날에 이제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자체에 있는 마이크 성능보다는 조금 떨어졌었고, 그리고 몇번 이제 저도 핀 마이크를 쓰다가 접촉 불량이었는지 좀 고장이 났었는지 사운드가 좀 지지직거리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 촬영본을 다 날렸던 기억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이제 이 비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핸드폰에 연결해서 쓰는 핀 마이크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돈한푼 들이지 않고 가장 첫 번째로 할수 있는 오디오 개선 방법은 바로 이 휴대폰이라는 거.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사용했던 마이크가 바로 이 블루 예티 나노라는 마이크인데요. 이걸 구매할 당시에는 제가 보통 밖에서 찍은 인서트 위에다가 나레이션을 올리는 오디오와 영상을 따로 제작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찍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마이크를 굉장히 유용하게 썼었어요. 뭐 지금도 나레이션을 따거나 집에서 촬영을 할 때는 마이크를 옆에 두고서 녹음을 하면은 굉장히 소리가 잘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잘 이용하고 있는 그런 마이크예요. 다만 이 마이크의 단점은 야외에서는 거의 쓰기가 어렵죠.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야외에서 할 때는 주로 아직까지도 휴대폰 마이크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덴서 마이크는 나레이션이나 뭐 ASMR 이런 사운드 녹음을 따로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로 제가 쓰는 마이크는 바로 최근에 구매한 이 소니의 레코더입니다. 뭐 이거는 유튜버 분들이 워낙 많이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검색만 해보면은 스펙부터 뭐 음질 비교 뭐 가격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뭐 따로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이걸 구매하게 된 계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열심히 공들여서 찍었던 영상을 오디오 때문에 날려먹은 이후로 구매를 결심하고 구매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레코더가 가장 좀 안정성이 있더라고요. 따로 뭐 선을 연결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접촉 불량이 생길 일도 없고, 뭐 싱크는 요즘에 프리미어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맞춰주니까 이게 가장 합리적으로 좋은 품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쓰는 그런 오디오 장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요. 물론 오디오 장비가 정말 수없이 많지만 저는 주로 이런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도 막 장비에 투자할 돈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돈을 아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찾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장비를 쓰는 것 같습니다. 뭐 휴대폰도 가끔 쓰고, 이 콘덴서 마이크도 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소니 레코더까지. 그래서 끝으로 한번 소리 세 가지를 비교해 드리면, 자, 이렇게 저는 세 가지의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고 이 소리의 음질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어떤 게 본인의 취향에 맞고 어떤 게 본인의 용도에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이렇게 저는 세 가지의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고 이 소리의 음질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어떤 게 본인의 취향에 맞고 어떤 게 본인의 용도에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이렇게 저는 세 가지의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고 이 소리의 음질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어떤 게 본인의 취향에 맞고 어떤 게 본인의 용도에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멀리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말할 때 확실히 더 선명하고 뚜렷한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조금만 풀리면 이제 나가서 촬영도 하고 여러가지 사진과 영상들을 더 가져오도록 할게요. 인간적으로 영하 15도는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추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 인간적으로 영하 15도는 너무 추운 것 같아. 아까 커피 사러 갔다가 얼어 죽는 줄 알았어.